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K-콘텐츠 전 세계 누적 시청 시간 순위입니다.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누적 시청 시간입니다. 20위는 1억 7,161만 시간의 25-21. 19위는 1억 7,440만 시간의 힘센 여자 강남순. 18위는 추정 제작비 100억 원을 투입해 1억 8,070만 시간을 달성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17위는 1억 8,345만 시간의 일타 스캔들. 16위는 제작비 132억 원을 투자해 1억 9,414만 시간을 기록한 마이네임. 15위는 제작비 700억 원을 투입해 2억 410만 시간을 달성한 경성크리처. 14위는 2억 2,278만 시간의 솔로지오. 13위는 2억 4,185만 시간의 여신강림. 12위는 시즌1의 제작비만 100억 원이 투입하여 시즌1과 2의 합산 2억 7,663만 시간을 기록한 피지컬 100입니다. 11위는 2억 7,911만 시간의 산에 맞선. 10위는 3억 58만 시간의 갯마을 차차차. 9위는 3억 3,110만 시간의 마이데몬. 8위는 3억 4,020만 시간의 엄마 친구 아들. 7위는 4억 1,903만 시간의 환혼. 6위는 4억 4,690만 시간의 킹더랜드. 5위는 5억 6,099만 시간의 더글로리. 4위는 제작비 560억 원을 투자하여 6억 5,390만 시간을 달성한 눈물의 여왕. 3위는 제작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6억 5,951만 시간을 기록한 지금 우리 학교는. 2위는 제작비 150억 원을 투자해 6억 6,209만 시간을 달성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1위는 제작비 294억 원을 투입해 23억 1,550만 시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제작비 1,000억 원을 투자한 오징어 게임 2의 초대박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